진짜 너 나오면 때린다. 빨리 나와라. 좋은 말할 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싫은데? 하나, 둘, 셋, 야! 푸딩 먹어야지. 역시 이렇게 더운 날엔 차가운 푸딩을 입에 듬뿍. 와, 저 갑자기 오빠한테 아이 버릇없게 야라고 불러. 넌 위아래도 없어. 그리고 그거 내가 먹었어. 맛있더라. 오빠도 오빠 같아. 오빠라고 부르지. 복수할 거야, 잉미야. 데뷔가 너무 웃기잖아. 뭐야? 나 잉여맨 유튜브 볼 거야. 뭐야?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이 하늘 같은 오빠님이. 뭐야?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이 하늘 같은 오빠님이. 너 왜 이래? 너 무슨데? 어?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무슨 짓?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너 미쳤어? 왜 저래? 진짜 진짜 완전 어이없어. 아, 왜 그래? 진짜 완전 어이없어. 와, 진짜 예쁘네. 이 정도면 솔직히 우리 유치원, 아니 전공 유치원에 어? 같은 아내는 들지 않을까? 아, 진짜 어떡하지? 커서 아이돌이나 할까? 아, 진짜 완전 종이의 모습 요르릉이. 이러다간 똥질인다. 나오기 일보 직전. 요르르 얼른 나와. 아니 지금 내가 화를 쓰고 있는데. 나 똥 마렵다고. 나도 똥 싸고 있어. 아, 빨리 나와. 진짜 미치겠다고 싸버릴 것 같아. 어쩌라고. 똥 싸는 거 봤지. 평소에 재만하더만. 빨리 나와. 빨리. 제발. 진짜 너 안 나오면 때릴 거야. 빨리 나와. 어, 때려. 오, 무서워. 요르는 그런 거 싫어. 오, 진짜 나오기만 해봐. 빨리 나오라고. 야, 안 나가, 안 나가. 사랑스러운 동생아, 아, 그 푸딩 먹은 건 정말 미안해. 성태가 사랑한다. 내가 속일 것 같아. 아니야, 안 나가. 나갈 거면 때릴 거잖아. 진짜 너 나오면 때린다. 빨리 나와라. 좋은 말 할 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싫은데? 제발 부탁할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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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온다고. 결국 안 나가. 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오빠? 오빠? 어? 오빠 어디 갔어? 괜찮아, 동생아. 이제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졌어. 복수할 거야! 동생이구만. 어, 초등학생이나 돼서 어, 똥이나 찌르고. 아, 아이고, 고소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야! 요르르!
그치 그치. 자 이제 토깽이도 태우고. 야! 여보세요! 왜? 야! 여루루! 왜? 잠깐 와봐! 싫어! 아이 잠깐만 오라고! 20초만! 아 싫어! 오라고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진짜 오라고 했다! 싫다고 했다! 진짜로 오라고 했다! 진짜 싫다 했다! 어? 장난 아니라고? 오라고 했다! 장난 아니고 싫다고 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오라고 했다! 진짜 싫다! 마지막이다! 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싫다고 했다! 오라고! 싫다고! 아오,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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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했다. 싫다고 했다. 분명히. 진짜 진지하게 오라고 했다. 싫다. 제발 부탁할게. 진짜 부탁할게. 한 번만 오라고 했다. 싫어. 제발 5초만 나. 제발 5초만. 싫다 했다 분명. 야 요루루 아니 이지훈. 진짜 한 번만 오라고. 5초만 와보라고 잠깐만. 아니 왜 그러는데 진짜로? 진짜 아 내가 그런다고 갈 것 같아? 아 진짜 제발 제발 지윤아 제발 아 빨리 제발 싫어. 진짜 한 번만 와주라 진짜. 아 싫어. 진짜 장난 아니고 딱 한 번만. 아 네가 와. 진짜 너 내가 이따가 뭐 사줄 건데 너 진짜 후회한다. 어마어마하게 후회한다 했다. 응 안 간다고 분명 얘기했어. 제발. 아 짜증나게 진짜. 아 이러지 마 제발 한 번만 와줘. 아 왜? 불 꺼줘 불 좀. 아 진짜 복수할 거야. 꿀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닌텐도 스위치? 요리야 그거 뭐야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친구 거 빌렸어. 아 그렇구나. 아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리야 너 오늘따라 내 동생이지만 정말 예쁘구나. 뭐야 왜 그래 손독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는 넌 너무 예뻐. 아 오빠
오빠 닌텐도 스위치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아, 아니야. 진짜 난 네가 너무 예뻐서 한 말이라니까. 알았어. 닌텐도 스위치 한 번 시켜줄게. 정말 역시 우리 동생이 최고야. 그럼 아니야. 복수할 거야. 아, 다 만들었다. 좋았어. 벌써 집에 다 와가네. 아, 벌써부터 짜증나. 아, 못생긴 오빠 얼굴 볼 생각하니까. 어? 여기 웬 상자가 있지? 주인도 안 보이고. 아. 어쩔 수 없이 열어봐야겠네. 어, 주인을 찾아보려면. 근데 뭐가 뜯었을까? 아! 아, 만드느라 겁나 힘들었네! 와이자! 다! 여기서 평생 자라라! 아, 오빠? 에이, 장난치지 마! 빨리 꺼내줘! 아, 오빠! 오빠? 응? 이번에 뭐,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지? 오늘 혼내신다고 이 집으로 오빠만 들어오랬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설마 시험 빵점 맞은 거 들킨 건가? 그러니까 잘하지 그랬어. 빨리 들어가.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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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이고, 리아야, 소파 아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냥 놀고 있어. 아니, 그나저나, 어? 요즘 요루랑 왜 이렇게 다 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아니, 걔가 먼저 오빠 대접을 안 해준단 말이야. 아이, 오빠 대접을 받으려면 너가 먼저 동생 대접을 해줘야지. 어? 친동생이니까 그래도 잘해줘, 알겠어? 걔 하는 거 봐서. 누구야? 요루루 앞장서! 어디서 맞고 온 거야?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는데 내 동생을 건드려? 누구야? 빨리 앞장서! 저쪽 놀릴 거야! 가자! 이 자식들이! 아니 뭐야? 역시 남매는 남매인 건가? 저럴 땐 또 뭉치잖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야, 여러분들과 만날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동 그 세택 제3전시가 끝하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보러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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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계단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가 넘으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